문재인과 김정숙의 공식적인 아픈 손가락인 문다혜 씨가 이번에 진짜 큰 사건 한 가지를 터뜨렸습니다. 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멘붕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그 문재인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불나불 거리는 거 잘하는 윤건영이 있지 않습니까? 윤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도 페이스북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다의 문자도 꺼내지 않고 있고 문재인의 문자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쥐죽은 상태로 지금 버티고 있고요. 뭐 해계하게 무슨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얘기 또 뭐 희한한 무슨 뭐 별의별 얘기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다 묻힐 만큼 이 문다희 씨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좀 국민의힘도 각성하는 게 필요하죠. 그쵸? 이 문제를 철저하게 이거를 딱 이슈를 잘 잡아가지고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다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이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뭐 벌써부터 뭐 특검하자라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이태원의 7시간의 진실을 밝혀라. 지금 이게 이태원 추모 기간인데 추모래도 모자를 파네. 대통령의 무슨 뭐 친척이라는 영부인의 친척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런 식으로 막 술 퍼마시고 뭐 이렇게 막 만행을 부렸다. 이거 뭐 실체를 밝혀내야 된다. 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밝혀내라.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겠냐고요. 도대체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쥐죽은 듯이 지금 조용한 상태예요. 이렇게나 지금 중요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좀 다뤄봐야 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단독 보도가 나온 것이 문다혜 씨가 혼자 이제 그 고깃집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차까지 이태원에서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저녁 한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었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문다혜 씨의 그 동선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1차는 지금 확인이 됐고요. 2차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3차도 지금 확인이 돼요. 1차랑 3차는 어디 있었는지 확인이 되는데 2차를 도대체 어디서 보냈는지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1차랑 2차에는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이게 또 확인이 안 됩니다. 식당 주인분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남자 한 명과 같이 동행했다. 이거는 이제 3차일 때부터만 확인이 된 것이고 1, 2차 때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지금 모든 것들이 미스테리 투성이란 말이에요. 경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까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가지고 원래 알려졌던 것처럼 한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일단 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은 자 첫 번째 일단 보시는 이 영상이 새벽 이제 0시 38분 정도 즈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간 사람이 이제 한 명이라고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 오른쪽 왼쪽 지금 동그라미에 문다혜 씨가 등장을 하고요. 그 문다혜 씨 앞에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게 지금 같이 갔다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일행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짓을 하니까 문다혜 씨가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저 장면이 3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장면은 아닙니다. 일단 저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 명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한 명이 동행했다라는 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렇게 3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술집 주인분께서 문다혜가 너무 꽐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살다 저는 뭐 얼마나 막 이거 꽐라가 돼야지 뭐 술집 주인이 쫓아내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막 이 문다혜가 막 꽐라가 돼 있어가지고 막 인사불성인 상태다 보니까 술집 주인이 쫓아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그 3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3차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다음 영상 틀어주시게 되면은요. 자, 요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문다혜 씨랑 아까 전에 같이 갔던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이 팔짱을 지금 끼고서 문다혜 씨를 부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팔짱을 살짝 꼈다가 저런 식으로 쫓겨 나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쫓아냈던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지만 문다혜가 테이블을 쾅 치면서 술 달라라고 막 우겼고 같이 간 남성이 겨우 진정을 시켜가지고 가게를 끌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만 한 손가락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정숙 여사를 닮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추론이자 개인적인 그냥 의견에 불과합니다만 글쎄요 뭐 제 주변에는 저런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막 여자분이 40살 지금 넘게 나이를 먹고 애까지 있는데 저렇게 이태원에서 무슨 막 새벽에 막 돌아댕기면서 막 꽐라인 상태로 돌아댕기다가 술집 주인이 막 쫓아내니까 쾅 치면서 막 술 달라
이거는 참으로 진짜 막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했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실질적으로 3차가 이루어졌던 요거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나올 때 지금 보시게 되면 문다혜가 있고, 그 옆에 아까 전에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좀 미스터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이제 그 3차를 했었던 그 가게 사장님이 증언했던 거는 무엇이었냐. 문다혜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취한 상태였고, 그리고 막 자기까지도 했었다. 졸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부김치를 하나 시키고 소주를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증언하신 바에 따라도 3차에 있었던 남자는 몇 명이다? 한 명이라는 거예요. 가게에서 분명히 사장님이 봤었을 때는 남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왜 도대체 가게에서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불어가지고 갑자기 남자가 두 명으로 증식이 됐는가? 이게 지금 좀 미스터리고, 그리고 또 미스터리가 무엇이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에다 줄 때 그때도 남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좀 드는 거겠죠, 그렇죠? 도대체 같이 갔었다라고 하는 이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뭔가 좀 3차에 있다가 뭐 친구한테, 근처에 있던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자랑하듯이, 야 내가 지금 문재인 딸이랑 같이 있어, 너 지금 뭐 애국 보수라며, 와가지고 뭐 얼굴이라도 한번 봐. 아니 뭐 거꾸로 너 뭐 개딸이라며, 개딸은 안되겠다, 너 무슨 뭐 더 저기 뭐 저기 뭡니까 그 저기 대깨문이라며, 와가지고 한번 뭐 얼굴이라도 구경해, 뭐 이래가지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2차에서까지, 아 2차는 저희가 우리가 행적을 모르고, 3차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남자가 등장을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두 명의 남자에 대한 정체가 우리가 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문다혜 씨가 1차를 했던 곳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확인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1차를 그 했던 장소를 보여드리기 전에, 아, 지금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같이 있던 남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당초 문다혜 씨가 술만 마시지 않았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지금 계속 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문다혜 씨가 차를 타고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저런 식으로 뭔가 머리를 막 쥐어뜯고 뭔가 머리를 이렇게 막 잡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차에 타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문다혜 씨가 출발하지를 못하고 한 10분 정도 저런 식으로 뭔가 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것도 뭔가 좀 이상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뭐 만취 상태다 보니까 저렇게 행인을 칠 뻔한 모습까지도 있었고, 그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기 차가 지금 아닙니다. 저기 지금 문다혜 씨가 문을 여는 게 남의 차를 붙잡고 저렇게 문을 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장소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이태원이다 라고 하는 특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문다혜 씨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남자랑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뭔가 좀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뭐와 연관이 돼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다혜 씨가 1차를 했던 장소가 어디냐? 그 문다혜 씨가 1차를 보냈다라고 하는 고깃집이 바로 이 고깃집인데요. 뭐 이름을 제가 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아, 문다혜 씨가 이제 그 차를 세웠던 곳도 저기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 간판에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좀 이렇게 자기의 그 성별을 바꾸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바인데, 그 바에다가 이제 그 길거리에다가 문다혜 씨가 차를 세워놓고 여기 이제 가게에 와가지고 소고기를 먹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근데 요 가게가 지금 보니까 뭐 저기 그 뭡니까, 미슐랭의 밥구르밍인가 빅구르밍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가격대가 좀 괜찮은데 좀 뭐 먹을 만한. 근데 이게 가격대가 막 그렇게 썩 괜찮지는 않던데, 등심 150g에 1인분이 53,000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꽤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요 가게가 지금 보니까 한 11시 정도까지 영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문다혜 씨가 혼자 가가지고 저렇게 무슨 소고기를 처먹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다른 일행과 같이 갔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 남자랑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한 10시 정도까지 같이 있다가 2차를 한 2시간 정도를 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2차를 하고, 아까 전에 새벽 00시 30분 정도에 3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남성과 같이 이동했던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윤건영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쥐죽은 듯이 조용한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증이겠죠. 뭐 캥기는 게 많다, 뭔가 이게 숨길 게 많고, 뭔가 이게 문제가 많은 사안이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직감하고 있으니까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거겠죠. 그럼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엄청난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를 제대로 못 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딱한 가지만 우리가 입장 바꿔가지고 생각해 보면 될것 같거든요. 이번 사안, 이 모든 내용 자체가 그냥 주체만 바꿔가지고 문다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무슨 뭐 동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공세를 폈을까?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제일 처음 공개가 됐던 순간부터 광화문 광장 그냥 가득 채우겠죠. 뭐 별의별 그냥 뭐 듣도 보도 못했던 시민단체 같은 것들이 총동원이 되고 민노총은 무슨 뭐 궐기대에 열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주제로 가지고 궐기대에 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뭐또 가족에 대한 뭐 비리다 이거 뭐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탄핵해야 된다 뭐가 됐든지 간에 막 그런 식으로 공세를 피겠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잠잠합니다. 뭐 문재인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잠하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는지는 좀 이해가 잘안 되네요. 국감에서 얼마나 잘 다룰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아, 우선 일단 우리가 미스테리하다,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다혜 씨의 행적인데, 아,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18분 정도까지 문다혜 씨가 이제 그 이태원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CCTV를 통해가지고 확인이 된 것은 1차에 어디 있었는지, 그 고깃집에 있었다라는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를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3차 같은 경우는 원래 한 술집에서 하려고 했다가 00시 한그 18, 28분 정도였나요? 그때 정도쯤에 3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술집 사장님께서 문다희 씨가 너무 이제 그 꽐라가 돼 있는 걸 보고 이 여자 뭐 사고 치겠다. 가만히 있어도 사고 칠것 같은데 꽐라가 돼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섭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쫓아내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두부김치랑 소주를 한병 시켜놨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확인됐던 노선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차로 어디서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CTV를 통해서 1차에 어디 있었고 3차에 어디 있었고 시간대별로 지금 모든 것들을 막 언론들이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왜 도대체 그 3차에 00시 38, 3시 28분 정도쯤에 CCTV에 나타나기 전 그리고 이제 1차 고깃집이 끝나고 난 뒤, 요 사이에 문다혜 씨의 행적이 왜 도대체 확인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바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딘가에 들어갔다면 나오는 거 어디서 나왔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것 같은데 2차도 지금 어디서 보냈는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1차를 할 때, 2차를 할때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요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CCTV가 공개가 돼서 문다혜 씨가 1차에 누구랑 같이 고기를 먹었는지 그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무엇이냐? 알고 봤더니 일단 1차의 고깃집을 같이 갔던 사람도 3차에 우리가 CCTV에서 봤던 그 남자 있었죠, 그쵸? 문다희 씨한테 순짓해가지고 저 가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까만색 옷을 입고 있던 남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자가 1차 때부터 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럼 1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까만색 옷을 입고 있던 남성이 같이 쭉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울신문이 이번에 단독 보도를 했었던 문다혜 씨가 혼자서 남자 한 명이랑 1대1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 두 명이랑 동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나머지 남자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겁니다. 고깃집에서는 같이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2차 때부터인지 3차 때부터인지 새로운 남자 한 명이 갑자기 더 붙어가지고 2대1로 술을 마셨다?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그 남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식당의 직원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 직원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문다희 씨가 선물인지 뭔지 아는 하얀 거 같은 거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 요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문다희 씨가 있었던 장소가 또 이태원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차를 세워놨던 그 골목도 뭐 그런 골목 아니었습니까? 뭐 술집 같은 게 많은, 뭐 그것도 막 그냥 술집도 아닌 좀센 이런 어떤 술집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아, 종합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는지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그 문다혜 씨의 그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다혜 부녀가 가지고 있던 차량이 이제 2대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아,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렌토
1호터 차량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 광주형 일자리 1호차라고 하는 그 캐스퍼 이렇게 이제 두 대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두 대에 대한 과태료가 최소 11차례나 지금 이제 미지급돼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렌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캐스퍼도 그렇고 둘 다 압류 처분이 되는 진짜 막 기가 막힌 지금 분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캐스퍼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달 서울에서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작년 6월 서울에 문재인이가 캐스퍼를 타고 왔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문재 혼자서 무슨 뭐 캐스퍼를 타고 이렇게 돌아댕겼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올해 4월달부터 양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진작부터 문다혜 씨가 문재인의 그 캐스퍼를 타고 싸돌아댕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6월달 같은 경우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문다혜 같은 경우는 아무때나 그냥 막 주차하고 이런 게 습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내가지고 11월달에 압류 조치를 받았었다라고 하고요.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다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4월달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 캐스퍼 차량이 문다혜로 명의 이전이 됐는데 이때 이후에 지난 8월달에는 또 제주도에서 과태료 진압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니 이 캐스퍼가 막 전국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다혜 씨가 뭐 돈이 없는지 경제력이 없는지 아버지 팔아먹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는지 이 캐스퍼를 막 여기저기 지금 끌고 댕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소렌토 차량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최소 9차례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이 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소렌토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0년식인데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몰고 다니다가 2022년 5월 달에 문다혜한테 명의 이전이 됐다라고 하니까 퇴임한 직후에 문다혜한테 소렌토도 마찬가지로 명의 이전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올 4월 달에 캐스퍼를 양도를 해주면서 동시에 소렌토는 다시 문재인한테 명의 이전이 됐다라고 하니까 문다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동차 한 대조차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난 5일에 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 전에도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또 확인이 되는데 그 불법 주차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용산구청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산구청은 이 문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신고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불법 주차가 했다라는 걸 아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그 자동차가 다니면서 찍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문다혜 씨가 명백하게 불법 주차했다라는 신고나 그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았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용산구청이. 왜 도대체 용산구청이 불법 주정차라는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킨 것인지 문다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부과시킨 거는 또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00시 28분 정도 즈음에 문다혜 씨가 그 남성과 같이 술집에 이제 들어갔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이제 그 막 그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또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뭐 쫓겨난 수준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막 직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말을 막 그냥 해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고 있던 물건을 갖다가 막 내팽겨치고 막 행패를 부렸던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막 술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직원한테 반말했다라고 하는데 그 직원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직원이 이렇게 지금 목격자분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술이 많이 취했는데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인지 뭔지 하얀 거 갖고 있는 그거를 탁자에다가 쾅 하고 이렇게 내려 찍었다라는 것인데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얀 게 도대체 뭐냐. 아, 요것 때문에 지금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들을 갖다가 쭉 한번 찾아봤는데 다음 거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아, 요거 지금 보시면은 여경한테 이끌려가지고 가는 장면인데 저기에서도 왼손에 하얀 무엇인가를 문다혜 씨가 들고 있는 거 보이고 그 다음 것도 바로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3차를 시도하려고 들어갔다가 가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하얀색 뭔가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문다혜 씨가 이제 자동차에 타려고 했었을 때 그때도 명확하게 저렇게 하얀색을 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가지고 문다혜 씨가 저 흰색 저거를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저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문다혜 씨가 있었던 장소
그다음에 그 장소의 어떤 특수성이나 그다음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게 도대체 뭔지도 좀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CCTV가 또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요게 지금 이제 1차가 끝난 직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남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틀어주시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저 남자가 이제 그 3차에 아까 같이 갔던 그 남성입니다. 아, 그래서 고깃집에서 저렇게 나오고 난 뒤에 장시간 동안 저렇게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확인이 되고 3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시도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차에서는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3차에 같이 있던 남자와 계속해가지고 함께 있었다. 7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저 남자와 같이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동안 오랜 시간을 보냈던 남자인데 이 남자분이 결국에는 문다혜 씨가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영상도 봤습니다만 만취 상태로 진짜 그 개꽐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탈 때 끝까지 배웅을 한다 안 한다?